요즘 장신영 부부의 불륜 논란 터진 남편 강경준의 용서 고백자들 위해 라는 발언이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배우 장신영이 최근 자이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신영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신영은 강경준과의 만남 전까지 아들 위정한 군을 혼자 키우며 싱글맘 배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신영은 이혼 후 동갑내기 배우 강경준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기 호흡을 맞추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인데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부부가 되었습니다. 배우 장신영은 지난 2024년 8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랜만에 안부 전하는데 좋지 않은 소식 후에 인사드리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장신영은 어느 날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와 평화가 너무 좋더라. 시간이 이대로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요를 뚫고 아이가 전마하고 나를 가만히 불렀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라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어쩌면 아이들이었을 거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게 한 점 부모로서 한없이 미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고 밝히며 무척 조심스럽지만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은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접하게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결국 이혼 안 하네. 대단하다. 어떻게 참고 살지. 예휴 사들들한테 상처 주기 싫은 엄마 마음이네. 여자로서는 가슴 찢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장신영의 남편인 강경준의 불륜 의혹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강경준은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청구인낙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강경준 측은 A씨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셈입니다. 강경준은 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준 측은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으나 가족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했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경준은 사건 이후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와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건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며 모든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전했습니다. 당시 외도녀는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 재직 중인 유부녀로 알려졌습니다.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배우 장신영은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인 장신영은 지난 2006년 당시 23살의 나이에 배용준 소속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던 위승철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신영 전 남편 위승철은 배용준 소속사 마케팅 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추후 연예기획사 대표를 맡았던 연예계 관련 종사자였습니다. 장신영과 위승철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려 당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 위승철은 연예기획사에서 사업을 확장하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승철은 장신영과 결혼 직후인 지난 2006년 12월 배우자인 장신영의 동의도 없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장신영 명의로 연대보증 차용증을 사전 허락 없이 작성한 혐의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신영 전 남편은 또 다른 여자에게서도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결혼 3년 만인 2009년에 파경에 이르러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신영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신영은 강경준과의 만남 전까지 아들 위정한 군을 혼자 키우며 싱글맘 배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신영은 이혼 후 동갑내기 배우 강경준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기 호흡을 맞추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인데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부부가 되었습니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가운데 아내 장신영 개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1월 8일 스포츠조선은 강경준과 유부녀 A씨의 대화 내용이라며 재구성된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강경준은 A씨에게 안고 싶네, 사랑해,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자기 생각이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역시 보고 싶다 등 다정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준 소속사 K스타 글로벌이엔티 측 관계자는 뉴스N에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다며 강경준 씨는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어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 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한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해 슬하의 이남을 두고 있다. 장신영은 지난 2009년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바 있어 두 사람의 재혼은 화제를 모았다. 강경준은 SBS 동상이몽 인어는 내 운명을 통해 재혼 과정을 공개함과 동시에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 정한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모습으로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19년 둘째 아들 정우를 얻은 후 사건 직전까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듬직한 남편과 다정한 아빠의 면모를 보여줬던 강경준이기에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만으로 시청자들의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더 심각한 건 강경준의 행태로 인해 죄 없는 가족까지 불똥을 맞았다는 것이다. 배우 꿈을 꾸는 아들 정한은 최근 KBS 1TV 고려 거란 전쟁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으나 분량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준의 논란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장신영의 개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장신영은 2006년 23살의 어린 나이에 사업가와 결혼해 정한을 낳았으나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혼 후 아기용품 사업에 진출한 전남편은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장신영의 명의로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이에 부부간의 신뢰를 잃은 장신영은 별거를 거쳐 이혼을 결심. 강경준과 재혼하기 전까지 싱글맘으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장신영은 한 차례의 아픔을 겪었다. 그런 만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강경준의 불륜 의혹과 상간남 피소 소식은 장신영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강경준은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가족 간의 일상과 자신의 부모님까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준은 SNS를 폐쇄했다. 방송계와 소속사 측은 모두 손절의 뜻을 비췄다. 강경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가족이 겪어야 할 고난의 길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